안녕하세요, 변재원입니다. 인터뷰를 보면 배경에 로고가 가득한 포토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홍보효과도 상당한데요. 오늘은 이렇게 배경 가득 로고나 이미지가 채워지는 포토존 효과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사용할 노드는 정말 단순 크롭과 트랜스폼 두 가지 효과로 이러한 포토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편집 실력 키우기 시작해 보실까요? 먼저 에디트 탭, 미디어 풀 창에서 오른쪽 클릭, 퓨전 클립을 만들어서 타임라인에 배치해 주세요. 이렇게 여유 있게 길이를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퓨전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미디어 아웃만 덩그러니 있을 텐데요. 여기에 미디어 풀에 있는 로고 파일을 끌어다 이어줍니다. 되도록 배경이 투명한 파일이면 좋겠죠. 검은색이나 흰색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크게 로고가 보입니다. 이제 이펙트 라이브러리에서 크롭, 트랜스폼을 끌어다 이렇게 둘 사이에 이어줍니다. 크롭 노드의 인스펙터 창을 살펴볼까요? 여기서 Keep Centered를 선택하면 이렇게 화면 중앙에 로고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노드를 선택해서 Edges를 랩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화면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이렇게 화면 가득 로고나 캐릭터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에 로고를 한번 움직여보기까지 할까요? 앞 시간으로 진행바를 이동한 다음 트랜스폼 센터 값에 키프레임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시간을 이동해서 위치를 바꿔준다면 이렇게 슬슬슬슬 움직이는 로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체 도배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 로고가 쭉 이어집니다. 어색하게 끊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나의 로고가 아닌 여러 로고로 도배하는 방법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근차근 이렇게 여러분의 영상 제작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기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변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